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은 아까도 보여드리는 건데 8만 넣으니까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또 배추를 오늘 산게 삼배추를 오늘 사서 한통 조그만 삼배추였는데 2천 원 달라고 하셔서 어느 게더 무겁나 하고 이것저것 들어보다가 구입한 겁니다. 네, 삼배추를 좀 정수를 놓고 이렇게 지금 파무침을 하고 있습니다. 파생채를 겉절이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식초가 들어가서 새콤달콤할 것 같네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삼배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된장 3장에 삶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아주머니께서 파시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손이 팔아드렸습니다. 네, 사드렸습니다. 분교 가창에서 농사 지으셔서 오시는 분이신데, 네, 팔을 앞에 두고 졸고 계셔서 손님이 없어서 졸고 계셔서 주무시고 계셔서 제가 파랑 또 토란이랑 사드렸습니다. 가지수는 몇 가지 안 되지만 항상 가지런하게 그렇게 한 단씩 묶어서 오늘도 파를 예쁘게 또 파시길래 맛있는 파를 파시길래 오늘 제가 파랑 또 다른 집인데 삼배추랑 네, 파한 단에 1,000원 해주시고, 토란은, 얼마지? 네, 한 묶음에, 한 바구니에, 예, 네, 토란은 한 바구니에, 3,000원 하셨네요. 네, 묶음도 아니고, 이렇게 수북히 사놓으시고, 토란은 3,000원 하시고, 또 파는 한 묶음에서 얼마예요 하니까 1,000원만 주세요 해서 1,000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배추가 조그만데도 2,000원 달라고 하셔서 네, 장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당근 너무 지저분한데 네, 이렇게 계란을 사왔는데 제가 늘 가던 허주부 닭집에서는 8,000원에 파셨는데 오늘 치킨집에서 또 계란을 팔고 계셨는데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데 500원이 더 샀습니다. 여보, 허주부 통닭에는 8,000원 주고 어머니 사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그 치킨집 을성 통닭이에요. 거기는 7,500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래 사지 하면서 나 항상 닭집에서 사는데 이러니까 거기서 사세요 가는데 그냥 살래요 주세요 하고 막 이랬어. 계란을? 얼만데? 500원 더 사더라 을성 통닭이. 네, 500원 더 사게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나 허주부 통닭이 좋던데. 그 계란이? 어. 아줌마가 안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두부 할머니께서 파시는 고구마인데 이렇게 싱싱한 고구마가 세척 고구마네요. 있어서 사왔습니다. 이게 5,000원씩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건어무상에서 아주머니께 이것도 파시는 거예요 하니까 1,000원에 가져가라고 해서 동글동글 호박을 1,000원에 이렇게 사서 왔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볶아서 먹어도 볶음밥에 그때 넣으니까 맛있어서 또 이렇게 사왔습니다. 네, 고구마는 쪄서 먹고 그러려고 사왔습니다. 네, 깍둑 모양으로 썰어서 볶다가 고춧가루로 양념해도 고구마 반찬이 된다고 합니다. 삶은 고구마를 깍둑 모양으로 썰어서 이제 고추장 양념해서 볶으면 되게 고구마 볶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당에서 그렇게 먹고 저번에는 많이 만들어 두었다가
잘 안 먹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반찬을 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산 거는 또 이렇게 건어물상에서 네, 건어물상에서 12,000원 적어뒀네요. 10월 11일 금요일 2024년 네, 용대리 황태인데 장인 황태네요. 용대리는 어딘가 하니까 네, 저기 인제라고 하네요.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인데 그곳에서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서 만든 이게 북어인데 또 국도 끓여서 먹고 하면 간 회복이 좋다고 합니다. 간에 좋은 북어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뒷모습은 이렇게 이런데 요리법은 황태구이를 해서 드셔도 되고 황태국도 되고 황태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요리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이도 맛있을 것 같고 국도 맛있고 찜도 맛있을 것 같네요. 네, 11,000원 4마리인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에서 작은 건 4마리에서 11,000원에 팔고 계셨습니다. 한 마리에 한 3,000원 꼴 사네요. 3,000원보다 좀 사기치네요. 그래서 잘 사왔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묶어두니까 상태가 더 길어 보여서 사게 되었네요. 네, 시각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꼬리는 여기 있는데 이만치 더 길게 하니까 네, 황태가 엄청 커 보여서 이걸 고르게 되었네요. 네, 한 마리에는 네, 황태 큰 거 한 마리는 6,000원부터 있었습니다. 네, 한 마리 6,000원 살까 네 마리 살까 하다가 그래도 네 마리 작은 거라도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간 회복에 좋은 황태 맛있게 드시고 북어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황태라고 돼 있네요. 검명태네요. 원료는 검명태. 네, 황태 맛있게 말린 건 황태인 것 같습니다. 네, 명태를 말리면 황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호박처럼 네, 동글동글 예, 석류도 나오네요. 예, 동글동글 호박처럼 좋은 냄새 가득해 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예, 계란이 없어서 계란 사야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 판 사왔습니다. 예, 고구마도 잘 먹을게요. 예, 북어도 잘 먹을게요. 네, 오늘 또 간식으로 먹은 거는 뉴텔라인데 초콜릿인데 코코넛이 들어간 초콜릿인데 제가 코코넛을 좋아해서 점심을 먹고 프레첼을 여기에 초콜릿을 찍어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었습니다. 근데 영호가 예 근데 영호가 엄마 기름을 먹어서 고지혈이 되는 게 아니고 단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그게 다 지방이 되고 안 좋다고 고지혈이 안 좋다고 합니다. 예, 단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엔젤통 달달한 거를 좋아해서 놀러 갔을 때 가을 야유회 갔을 때도 딸기 스무디 먹고 그랬습니다. 예,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해서 안돼 건강을 위해서 좀 입에 쓴 것을 먹고 몸 더 건강하게 기도합니다. 네, 양반김도 오늘 점심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양반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니까 그게 미역줄기가 있던데 두바 할머니께서 미역줄기를 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그냥 2,000원부터 사는 걸 엔지송은 좋아하는데 3,000원이라고 해서 그래도 조금만 주세요 하면 되는데 2,000원치 주세요 하면 되는데 못 사왔는데 다음에 또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장애를 빨리 가야지 또더 좋은 제품도 많이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한 3시쯤에 은행에 환전하러 가는 길에 나갔는데, 1달러를 1300, 60원 정도에 1달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50달러를 바꾸는데, 환전하는데, 88만 6천 얼마가 들었습니다. 네, 환전도 엔제송이 오늘 한다고 은행에도 가고 했습니다. 네, 달러에는 항상, 여보, 달러에 적혀 있는 게, In God Trust가? 하나님을 위 트러스트 예인예 인간 그이 뜻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믿는다. 네,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는 인간 위 트러스트 그게 문구가 적혀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보 달러 한번 보여드려도 돼요? 달러 이 인갓 위갓 인갓 위트러스트라고 하네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믿는다 하고 그런 좋은 게 항상 달러에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미국이라서 축복받는 것 같았습니다. 뭐다 줘야지 내가 완전했는데 예 박장로가 여보, 이거 파티 준비하는 거예요? 여보, 파티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인갓 위트러스트가 어디 있는데? 여보, 어디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아, 동전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있네요. 인갓 위트러스트가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네요. 네, 100달러를 6장하고 50달러 보여드릴게요. 네, 50달러 있는 이분은 누구셔요? 네, 유명하신 분. 네. 50달러는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한 검색해 보시면 안 돼요? 네, 100달러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은 아니라고 했죠. 대통령 되고도 남을 네,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되고도 남을 분이라고 하시네요. 네, 50달러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엔젤송이 용호가 그러는데, 엔젤송은 모르고 갔는데 요즘은 환전을 100%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오늘은 50%밖에 우대를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100% 5대 된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환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 두시고 은행에 찾으러 가신다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 화살 환전소가 있거든요. 거기 뒷골목이라서 손님들한테 헤이 들어 이러면서 네, 650달러를 오늘 바꿨는데 1361원으로 우리나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라고 해요. 뭐가 유명하신 분인데요? 88만 5,046원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89만 원 찾았다가 아가씨가 다시, 직원분이 다시 넣어주셨습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름 다시 알려주세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네요. 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인데, 뭐 어떤, 유명한 일을 하셨어요? 예, 대통령이라고. 몇대 대통령이세요? 몇 대는 알아야지.
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는 미국을 닮아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도 네, 하나님 In God we trust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는 귀한 나라도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In God we trust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전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예, In God we trust. 여보 무슨 뜻이에요? 여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아니요, 우리 유튜브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In God we trust. 네, 기억하시고 미국처럼 저희 나라도 더 축복받는 귀한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한테 왜 우리를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네. 축복받는 귀한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나라를 낮추지 말라고 하네요. 누구 나라 같아요, 사람. 누구 나라? 네, 우리나라라고 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귀한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네,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가을밤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 상당히 지금 100달러도 부산이고 코너도 100달러 보라는 거잖아. 그래. 안 끊으시나요? 그래도 아빠 네, 버튼이 있어서 누르는데 네, 샬롬 감사합니다.